반갑습니다. 2023년 9월 21일 현재 시간 6시 11분입니다. 자, 오늘은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대장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초전도체의 미소년, 초전도체의 총각, 실제 마음도 총각, 몸은 총각 비슷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요거 자기 주식 처분 결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공시가 떴죠. 공시가 떴는데 이제 이 공시가 또 뭐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 주주들이 또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신성 델타테크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우리 영상에 보시면 대표가 간다 플랫폼이 있는데 그 컨텐츠에 보면 제가 신성 델타테크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해되시죠? 갔다 왔고 보시면요, 요거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예주 주식이 20만 주, 그리고 대상 주식 가격이 4만 7천 원, 그리고 예정 금액이 94억, 약 94억 9천인데 뭐 95억이라고 할게요. 95억 요 정도 되고 처분 예정 기간이 한 달 정도입니다. 한 달 정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왜 악재가 아니냐? 그거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악재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가지고 있는 거 파는 거 아니냐? 뭐 지분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에 삼성전자도 지분을 판 적이 있고요. LG전자는 돈이 부족해서 유상증자까지 한 적이 있어요. 불과 2014년도에 LG전자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LG전자 자, LG전자 유상증자 한번 보겠습니다. LG전자도 2011년도에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LG전자가 2011년도죠. 약 12년 전이죠. 3일 1조 620억이라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냈다. 시설 자금 6,300억, 운영 자금 4,000억 해가지고 뭐 주당 55,900원으로 다음 달 15일께 확정 예정이다. 자, 1998년도 이후 14년 만이다. 외환위기 당시의 준하는 사전 준비에 나선 것이 아니냐, 뭐 관측도 놓은다. 이때 당시에 자 6만 1,000원에 장을 마쳤다. 자, 지금 LG전자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10만 2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대기업도 불과 10년 전에 대규모 유상증자 무려 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도 LG전자 영혼을 팔아서 사라고 했어요. 땡큐 하면서 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LG전자,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지축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대우조선해양이 나라에서 살려줘가지고 공적 자금이 투여돼가지고 하나오션으로 바뀌듯이 이런 대기업들이 유상증자 하는 거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불과 94억이에요. 그것도 유상증자도 아니고 꼴랑 94억입니다. 이 회사가 한 해 매출이 몇천억이에요. 이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돈을 갖다가 갭동이 그냥 뭐 직원도 월급이나 주고 뭐 땅이나 사고 뭐 그걸로 술이나 먹고 이러면 문제는 개잡주예요. 이러면 개잡주예요. 그런데 신성델타테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분 목적이 멕시코 2차 전지 투자 및 로봇 사업 R&D 투자 재원 확보. 이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멕시코에 2차 전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제 돈이 필요로 할거 아닙니까? 유상증자를 안 하면 당연히 그 저기 뭐 돈이 필요로 목돈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으로 블록딜로 쉽게 이야기하면 정규장 시간대에는 팔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에 블록딜로 이 사는 사람한테 그냥 20만 주 주고 돈 내라.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악재면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 아니 우리나라 기업들 전부 다 악재입니다. 투자 다 받습니다. 3자 배정도 그래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주식 가격 처분 결정이 이거에 크게 악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호재로 생각해야 된다. 새로운 2차 전지까지 또 들어간다. 제가 실제로 가봤지 않습니까? ESS 실제로 가봤어요. 회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호재로 보셔도 무방하다. 시간 내에 블록딜로 20만 주를 파는 거고 그 돈으로 엄한 데 쓰는 게 아니라 땅이나 사고 술이나 처먹고 땅이나 사고 술이나 처먹고 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2차 전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차라리 유상증자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냥 또 내가 좀 더 싸게 받아들인 게 LG전자처럼 땡큐 하고 나는 신주권 더 사가지고 더 투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는 점. 이게 무슨 900억도 아니고 9천억도 아니고 꼴랑 95억 한 해 매출이 몇천억이 나오는 회사에 꼴랑 94억 이거 처분한다고 이게 악재다? 뭐 대주주가 팔았다?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거지. 완전 그거는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애들이 그냥 씨부리는 소리야. 이게 94억으로 악재라고 개똥 같은 그냥 완전 개 내 하수.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이렇게 건전하구나. 뭔가가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가 더 하기 위해서 매출을 더 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초전주택 신성델타테크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괜찮은 재료다 이래 보시면 돼요. 사실 저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게 이 돈 갖고 되나 싶어요. 진짜 차라리 한 300억 400억 해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돈 갖고 되나 할 정도로 그렇다 보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신성델타테크 자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갔다 왔다고 갔다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시면요 저는 실제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자 요거 보시면 이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대표가 간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볼 필요 없다 이거. 여기 보시면 아 이거 보여줄게 있는데 어디 있노? 자 이거 보이죠?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신성델타테크 그거거든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몰빵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뭐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신성델타테크의 전경이에요. 제가 실제 갔다 왔습니다. 여기 보면 야오 하는 거 보이죠? 야오 하는 거 보이죠? 이거 접니다. 저 야오 하는 거 보이죠? 야호! 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나무에 가려서 그런데 몰빵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야호!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